나의 손을 잡아봐. 사랑 98년도에 나온 이거 아니에요? 운명이 나를 뭘 몰랐기에. 아닙니다. 97년도에 나온 노래. 97년도 나란 놈이란. 나란 놈이란 2013년도에 나온 노래. 정답. 날 닮은 너? 날 닮은 너? 날 닮은 너? 마지막이여야 마지막이여야 오늘 그때 생각나. 그때 형 뭐라,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탈색했을 때. 내가 임창정이 진짜 팬이었거든. 소주 한 잔은 그 형 뮤직비디오 명연기 그 원래 깡패였다가 머리 맞아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. 차빼요. 어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, 저는. 그냥 가요. 감사합니다. 맞아, 맞아. 머리 저랬어. 맞아, 맞아. 저런 머리. 운전할 때 운전만 제대로 못 잡는다, 역시. 괜찮아, 내가 차해. 띵광! 아, 진짜 잘한다. 이러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되잖아.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. 아니, 그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, 이거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낸다는 게 다 신기해. 내 입술이 나를 욕해줘. 똑같다, 이처럼. 그치? 내 입술이 나를 욕해줘. 빠바바바바바바. 빠바바바바. 빠바바바.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어. 이거 엄마의 양심이야! 정우야! 넌 나에게 목욕비를 줬어.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.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. 그거보다 덜 했나? 김영철. 아, 선배. 정답! 김영철 선배님의 궁예. 내게 아, 마구니가 있어, 마구니가 있다. 내게 내가 관심법으로 보았다. 만두국을 먹었느냐, 안 먹었느냐? 잘한다. 만두국을 먹었느냐, 안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다. 와, 미션이 잘한다, 진짜. 트위터. 밀사람은 안경좀, 안경좀. 트위터. 넌 직업을 잘못 골랐어. 그 예쁘다. 안녕하십니까? 최장님입니다. 최장님입니다. 알까기 백지영부단 강우동 활. 시작! 잠깐만! 잘한다. 아, 잘해, 이철이 어? 잘해. TV를 얼마나 본 거야, 도대체. 이철이 그냥 진짜 이제 반지름이 아니야. 하지만 후엔 아프지! 잉그디 라이프! 잉그디 라이프! 그것만 해, 최선. 잉그디 라이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? 맞아. 저희 곳에서 괜찮아요. 어, 진짜. 아, 또 다른 것도 있어. 아, 괜찮아요. 흐린 기억 속의 그대. 안개비. 왜 이렇게 잘래? 나 그걸로 처음에 데뷔했잖아. 아, 그래? 와, 그때 내가 아니야. 이미 슬픈 사랑, 야다. 달라는 그대야. 야다 하니까 진짜 0.3초 만에 나왔어. 우사인 본투보다 더 빠르게. 와, 이미 슬픈 사랑. 아니야. 99년. 아무 때문에 전화를 해. 아, 뭐야. 내가 아빠라고 해. 여름 대형 또 아빠와 딸이니까. 아 왔는가? 아우가 왔어. 내 아우가 왔어. 대저 왔어.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? 누가? 어, 아우 반갑네. 내가 아주 광팬이야.
그거 준비한 거야? 이거 소품인가? 내가 막 들었어. 야, 제가 아니까 난 너무 기철이 열심히 한다. 기철이하고 경원이는 처음 봐. 나도 처음 보네. 그래서 이 아는 형님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봤어. 진짜? 그랬더니 진짜 막 던지더만. 내도 아는 말을 막 던져가지고 거기다 걸리면 되는 거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는 걸린 거 같느냐? 걸린 거 같네. 야, 사이비 가수 아담이다. 사이비 가수. 사이비가 막힘내 세상에 남는 사랑 좀 한번 믿어주길 바라면서 사이비 가수 아담이 진짜. 참치마도 입었어. 저 죄송한데 저 층간 소음 때문에 제가 야, 주성은 누군가 지금. 사랑이. 사랑아. 야, 사랑이 서로 왜 있더라? 사랑이. 사랑. 사랑. 이제야. 사랑. 귀여워라. 근데 눈 크기는 좀 닮긴 닮았네. 좀 눈썹 좀 없어져야 되겠다. 다 이 정도 됐어.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. 네 방송 분량에 마구니가 꼈다. 자, 그리고 다음. 백현이. 묘사를 잘한대, 묘사. 나는 일단 첫 번째 이정재 선배님. 오, 신박해. 이거 좋다, 이거. 그 신세계 봤어? 봤지, 봤지. 거기서 차가 이렇게 오잖아. 놀랬어? 그 중구 형,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거기서 고형님,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신세계 이정재 형보다 그 관상의 이정재 형이랑 통해 전가야. 잘하네. 비슷하다. 김래원. 우리 지코가 했던 김래원. 그것도 봤어. 김병욱 나가줘야지, 김병욱. 내 대사가 뭐지?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들었다. 슬퍼서 어떡하냐?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나도 들었다. 그거 안 돼서 어떡하냐, 그거.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. 그걸 알아, 너 포인트를 안 해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넌 내게 모욕감을 줘서. 너는 마구니가 꼈다. 내 눈빛에 마구니가 꼈다 말. 너는 뭘 그렇게 웃느냐? 너는 왜 그렇게 웃느냐 말이다. 잘한다.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. 진짜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, 진짜. 요만큼만 춤만 주면. 지금. 고맙습니다. 이병헌 형 성대모사 하는데 갑자기 차이가 쳐나. 아니, 우리 이병헌 보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김병욱 씨하고 이병헌 씨하고 만난 적 없어? 극 중에서? 한번 말해봐요. 김병욱 형님처럼 해볼게. 그래? 레디 액션!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내가 왜 그랬지? 그래, 기억이 안 난다. 그래. 미안해. 성대모사 같은 거 없어. 아, 준호 장난 아니지? 개인기 같지? 그거 달콤한 인생에 진구 형도 있어. 모두가 다 하는 거. 나가야지, 그럼. 목소리가 있어. 최현실이 뭔데? 영철이 형님, 김영철 형님. 네가 신민아를 꼬셨어. 네가 신민아를 꼬셨느냐 말이다. 나? 응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
나한테 왜 그러는 것이냐. 우리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든 것이냐. 16 동안이나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! 누구 목소리냐? 근데 누구라는 거냐? 이병헌 형이 그랬어?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소리 나죠?